다들 열심히 하시죠? 네. 박수 많이 쳐드렸어요? 네. 네. 오늘은 박수 많이 치는 날입니다. 말을 많아, 말 못하도 박수 많이 치야 되지. 네. 아, 그 다음에 우리 노래 또 해야 되는데, 매각길. 매각길은 이수인 선생님이 아버님하고 지금이야 뭐 네온사인도 잘 돼 있고 불빛도 달빛도 좋지만 예전에는 정말 불빛도 많이 지금처럼 밝지 않은 시대에 사셨잖아요. 그래서 외갓집에 갈 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 놓치면 길 잃어버릴까봐 그 캄캄한 그 길을 가면서 그 무섭고 떨림으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마음으로 우리 외갓길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정도 되면 마산 3.15 대극장에서 이수인 가곡의 밤 합니다. 가보셨죠? 네. 네, 가보셨다. 네. 마산에 네, 또, 마산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뿌리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곡들, 가곡들,
동료들을 많이 작곡하셨죠. 그리고 서울에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 주위를 맡게 되면서 서울 무대가 펼쳐집니다. 아,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소프라노 오수미 신용옥 선생님이 제자들입니다. KBS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셨거든요. 그래서 아, 좋은 또 스승을 만나면 또 좋은 수제자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, 가르치시는 현직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아, 그 꽃이 언제 필지 모릅니다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 다섯 분의 네, 노래와 연주를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